안녕하세요. 먹는TV의 봄이다입니다. 네, 오늘 먹을 것은 삶은 오징어에 새싹이랑 상추 깻잎 이렇게 해가지고 초장에, 초고추장에 비벼 먹을 거예요. 요거는 탕국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제가 만든 초장. 맛있겠다. 이거 어제 비비기 비비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냥 비빌 수가 없었어요. 비벼왔어요. 비닐장갑 이거 잘 먹겠습니다.
어렸을 때 저는 고추장보다 초장이 밥비 먹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. 사실 뭐 이런 말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회를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고 간장에 안 찍어 먹으면 회 먹을지 모른다 막 그러는데, 사실 근데 그래도 저는 회를 그냥 초장 맛으로 먹는 거 좋아해요. 그래서 이제 초장을 더 좋아하는데, 아 진짜 오랜만에 초장에 밥 비벼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. 네. 네, 오늘도 맛있는 학교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